군복 생활복만 입다 보니까 옷장 열어보면 입을 것도 없고. 그 소개팅 나오시는 여자분이 제 사진만 보고 이제 그 참관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약간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많이 요청을 주시고 궁금해하시는 짧은 머리 군인분들은 어떻게 입어야 옷을 잘 입을 수 있는지, 소개팅을 프리패스할 수 있는 의상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 방문을 했어요. 이 공간에서 직접 쇼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뭔가 제가 입고 보여드리면 이 고민 해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구독자분을 직접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구독자분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우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한 분은 이쪽에 와주시고. 네, 이렇게 지금 구독자분과 이제 만났는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청주에서 온 25살 대학생 이상덕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맹호. 5일 뒤 저녁을 앞두고 있는 문승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친한 동생한테 예전에 소개팅 주소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소개팅 이제 나오시는 여자분이 제 사진만 보고 이제 그 참관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약간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외적으로 좀 발전이 필요하겠다라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인분들 다 저랑 비슷하게 평소에 맨날 군대만 있다 보니까, 군복 생활복만 입다 보니까 나가서 뭐 입을지 고민 안 하다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은 옷장 열어보면 입을 것도 없고 뭘 사야 될지도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럼 상덕 씨는 소개팅을 좀 프리패스할 수 있는 사진빨도 잘 받는, 아, 그런 코디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승종 씨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옷이 유행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 유행도 따라가야 되면서 첫 아이템으로 어떤 걸 사면 좋을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같이 쇼핑을 해드릴 예정이고, 쇼핑한 옷은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조금 더 이제 리뉴얼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백화점 브랜드만 많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 좋은 트렌디한 온라인 브랜드가 많이 입점돼서 20대, 30대 분들이 정말 영하고 트렌디하게 입기 좋은 브랜드가 많이 입점이 됐습니다. 이제 직접 저랑 같이 쇼핑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가보시! 제가 좀 키가 작다 보니까 이 작은 키를 커버하면서 입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었고, 저한테 맞는 컬러라든지 스타일이 어떤 게 있는지 맞춰보는 게 좀 어려웠어요. 군대에서 훈련이랑 일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얼굴을 덜 까맣게 보일 수 있는 옷 색깔을 고르는데 고민이 많았고, 운동 많이 하다 보니까 허벅지 쪽이 굵어져가지고 맞는 바지 핏들을 알아보고 싶어요. 지금부터 쇼핑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롯데백화점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셔서 쇼핑을 할 건데, 평상시에 쇼핑 어디서 많이 하세요? 인터넷에서 깡 형님 유튜브 보고, 아, 추천 받는 걸로 사봤어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방문한 편집샵은 이제 플라네피라는 이제 편집샵이에요. 여기 약간 스트릿 그리고 캐주얼한 무드가 약간 전개되는 편집샵인데, 전 이렇게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상덕 씨랑 승종 씨가 각자 나는 이 옷이 좀 이뻐 보인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한 가지 가져와 주시면 이 옷이 입을 수 있다, 아니면 어떻게 입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자 한번 뿔뿔이 흩어져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거 하나 초이스. 세인트 페인 제품이네요. 근데 약간 이게 군복에서 유래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도 괜찮나요? 근데 오히려 군인들한테 어울릴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이런 항공 점퍼가 스트릿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데, 군인분들이 이런 짧은 머리를 했을 때 스트릿한 무드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도 항공 점퍼 굉장히 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상덕 씨는 한번 골라봤나요? 아, 네네.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아, 맨투맨. 네. 둘 다 이 세인트 페인 제품을 이런 깔끔한 스타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어두운 색 옷이 많은 편인데 컬러감 있는 게 어떤 게 나한테 어울릴까 한번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아, 키도 좀 작다 보니까 키 작고 너무 왜소해 보이기 싫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사실 이 베이지 톤도 나쁘진 않지만 이럴 거면 차라리 좀 더 밝은 컬러인 이 정도 아이보리를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피부 톤도 밝아 보이고 이 몸이 좀 더 팽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아이보리 정도 컬러를 활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깔끔하면서 선택을 좀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이제 승종 씨가 옷을 갈아입은 상태거든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씨, 나와주세요. 이쪽까지.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승종 씨가 첫 번째 의상으로 입어봤어요. 일단 아까 승종 씨가 골랐던 이 항공 점퍼와 바지랑 좀 매치해서 스트릿하게 풀어봤어요. 군인분들이 머리 스타일이 짧잖아요. 그래서 약간 짧은 머리에 어울리는 스트릿한 룩으로 스타일링했습니다. 사실 승종 씨가 항공 점퍼를 매우 잘 골라주셔서 이 스타일에 맞게 바지를 스타일링했어요. 하체 자체가 약간 붉은 편이라서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와이드한 느낌의 청바지를 매치한다면 컴플렉스도 해결도 되면서 이런 스트릿한 무드가 좀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매치를 해봤어요. 바지를 너무 평범한 걸 입으면 너무
너무 그냥 기본 캐주얼 룩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포인트가 있는 바지를 매치한다면 예, 룩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니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짧은 머리에는 캡 모자가 훨씬 잘 어울리거든요. 혹시 이런 룩 처음 입어봤나요? 혹시? 처음에 무서워서 이런 거 할까 말까 네. 고민하다가 결국 못했었는데 네. 막상 하니까 괜찮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에 이런 흑청 자켓을 입는 것도 이제 스트릿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요. 근데 겨울에 이렇게만 입기엔 춥잖아요. 이럴 때는 딱 이거 벗고 이 패딩만 입으면 되거든요. 한번 벗고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딱 겨울에는 이런 와이드 팬츠에 이런 패딩 하나만 딱 입으면 이 무드가 또 완성이 돼요. 이렇게 입으면 이제 겨울도 가능하면서 스타일까지 좀 좋아 보이는 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상덕 씨도 이제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상덕 씨 한번 나와주세요. 이야. 일단 이 옷도 이제 상덕 씨가 고른 옷에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일단 깔끔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남들과 다르지만 깔끔하게 연출해볼까 좀 고민하다가 그래서 청바지를 입으면 식상하기 때문에 치노 팬츠와 좀 매치해서 스타일링했습니다. 일단 이 바지의 특징이 보시면 이렇게 핀턱이 잡혀있거든요. 핀턱이 잡혀있고 아래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컬러 자체가 컬러감이 없기 때문에 신발에 약간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런 룩은 혹시 어떠신가요, 상덕 씨가 봤을 때? 밝고 포인트까지 들어간 거를 시도를 못 해봤는데 굉장히 새롭고요. 느낌은 좋네요 일단. 네. 상덕 씨 평상시 스타일도 깔끔하고 나쁘지 않은데 포인트가 없다 그럴까? 이런 포인트가 생기니까 훨씬 더 이런 캐주얼한 모드를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또 이런 룩으로 지금 날씨 추울 때는 입기 어렵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네, 요즘에 이런 플리스 자켓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플리스 자켓만 딱 걸치면 이 캐주얼한 이 겨울 코디까지 끝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도 많이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이제 승종 씨는 스트릿하게 풀어봤고요. 네, 상덕 씨는 좀 캐주얼하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매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입고 싶은 스타일이 있나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소개팅 나갔다가 잘 안 된 적이 있는데 스타일 때문에 더 자신감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소개팅에 적합한 룩을 한번 찾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일단 짧은 머리에 더 어울리는 소개팅 룩 한 가지와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소개팅을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그런 소개팅 룩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매장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브랜드 자체가 보시면 굉장히 깔끔해요. 코트류나 요즘 유행하는 남친 룩 이런 무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갖고 계신 사람 있나요? 네, 저 갖고 있어요. 어떤 색깔 갖고 있나요? 베이지색 코트랑 검정색 코트 하나씩 갖고 있어요. 아, 승종 씨는? 와인 색깔 코트 하나 갖고 있어요. 아, 와인 색깔? 어? 와인 색깔을 사는 이유가 있나요? 항상 검정색만 사다가 다른 색깔 한번 사볼까 하다가 충동적으로 포인트를 주려고 샀어요. 소개팅 룩의 약간 포인트는 깔끔함이잖아요. 제가 볼 때 승종 씨는 기본 스타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상덕 씨는 기본 블랙 카멜은 가지고 있으니까 사진빨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을 선택을 해볼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는 이런 약간 아이보리 컬러감이 피부톤도 밝아 보이면서 사진 찍었을 때 이쁘게 나오는 컬러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하나랑 그 다음에 승종 씨는 블랙 컬러를 활용해서 한번 스타일링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승종 씨와 상덕 씨가 깔끔한 댄디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완성을 했거든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여기까지 나와주시고 여기까지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입어봤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소감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볼게요. 어떠신가요? 네, 되게 화려하게 입는 거 솔직히 잘 안 어울릴까봐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잘 어울리고 되게 만족스러워요. 생각보단 이런 부담스럽지 않죠? 밝은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프로필 사진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호감을 약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승종 씨는 혹시 이런 스타일 입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입고 싶다고 꿈만 꿨지 입어본 적 없는데 어떤 진짜 이렇게 입으니까 드라마 속 주인공 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승종 씨 같은 경우에 비율도 좋고 약간 이 마른 체형 그리고 이런 피부톤이 좀 살릴 수 있는 좀 세련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 블랙 컬러를 매치했고요. 근데 올 블랙으로 입으면 좀 칙칙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청록색 컬러에 터틀넥을 매치해서 좀 더 우아하고 너무 칙칙하지 않은 스타일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른 체형을 상반신에 커버하기 위해서 이너에 좀 블레이저를 레이어드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네, 상덕 씨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에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하고 싶었고 기본 가지고 계신 블랙이나 그레이 정도 정도의 슬랙스랑 매치해도 충분히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모크넥을 매치한 이유가 터틀넥을 너무까지 하면 얼굴이 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 터틀넥을 매치한다면 이런 우아한 느낌도 가져가면서 이 체형까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 소개팅 가면은 성공할 것 같으신가요? 무조건이요. 오케이. 이런 사실 소개팅이 중요한 건 이 자신감이거든요. 그렇죠. 첫인상과 자신감. 자신감.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옷을 입어봤어요. 첫 번째는 스트릿한 룩으로 입었고 두 번째는 좀 댄디한 룩으로 입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걸 입을 거냐면 좀 더 트렌디한 무드가 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갈아입고 나와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 번째는 좀 트렌디한 룩을 좀 입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카이브 랩이라는 편지샵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 유튜브에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온라인 브랜드가 많이 입점해온 매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쁘긴 하지만 내가 혼자선 절대 못 입을 것 같다 그런 룩도 있잖아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이거는 깡 형이 못 살리겠지? 아 이런 건 형이라도 안 될 거야. 이런 것들을 각자 하나씩 가져와 주시면 그거에 맞게 그리고 제가 어울리게 한번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흩어져 볼게요. 자유롭게 쇼핑을 해볼게요. 이건 내가 입고 싶은데? 네. 저거 같아요. 오케이. 이제 그 표림진이 없는데 어떻게 코디할지. 오호. 크림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크림진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걸 선택한 이유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밝은 거 늘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안 맞더라고요. 네. 한번 형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 오케이.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활용한 제가 각자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짧은 머리에는 이렇게 스타일링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손질을 안 하면 짧은 머리는 뻗치기 때문에 스타일을 조금 망칠 수가 있어요. 엣지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앞머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옆머리를 살짝 눌러주면 돼요. 이런 머리일수록 규칙적일 필요가 없거든요. 머리 스타일도 그냥 날리는 대로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용실 가셔가지고 이 옆라인만 조금 짧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짧으면은 이 턱이 또 부각되니까 너무 짧지 않은 선에서 다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이 직접 고른 아이템으로 제가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한번 나와보실게요. 네. 이쪽 사주시고 이렇게 해서 약간 스타일링을 끝마쳐봤어요. 혹시 어떠신가요? 반 정도는 기대 안 하고 그냥 했는데 네. 와 이게 되네요. 밝은 컬러를 매치할 때 이너를 너무 심심하게 매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강한 컬러를 매치하면 이 아우터가 좀 컬러감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스타일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편안하게 입으려면 이게 리버서블 아이템이라 뒤집어서 좀 프리스 느낌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크림진을 활용해서 조금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일단 어떤가요? 크림진 요즘 사람들 되게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크림진과 좀 매치할 수 있는 좀 시크한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봤고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제가 간단하게 왁스로 만져드렸거든요. 너무 정돈된 느낌으로 포마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거칠게 만들면 굉장히 세련되면서 이 시크한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섹시해지고 싶다 약간 그럴 때 그냥 섹시한 군인의 헤어스타일.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룩 3가지 정도는 한번 입어봤어요. 이 중에 혹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원투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입어다녀도 좋은 것 같고 소개팅 이제 프로필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진짜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 승종 씨는 혹시 어떤 룩이 좀 마음에 들었나요? 저도 첫 번째랑 두 번째 룩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룩으로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바지까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바지까지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은 한 바퀴 돌면서 제가 구입을 하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이제 군인 스타일링 그리고 소개팅 프로필 사진 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스타일링을 해봤고요. 근데 영등포 매장은 여러분들이 좀 온라인에서 즐겨보던 그런 브랜드가 많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기본 캐주얼한 룩부터 스트릿 그리고 트렌디한 룩까지 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좀 도움을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럼 소감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 다들 저처럼 고민 많을 텐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전 진짜 여기 나와서 처음에 되게 긴장됐는데 형님께서 되게 잘해주시고 되게 자신감 많이 얻어가고 오늘 계기로 약간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전환점이 된 것 같고 형님이 구독자분들 되게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옷 이쁘게 입어서 지금 사회에 나가서 좀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오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될까라는
될까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잘해주시고 진짜 이게 될까라는 스타일도 다 코디해주니까 되게 놀랐고요. 그리고 영상보다 더 잘생기셨고 더 좋으신 분이니까 다들 영상 많이 그냥 많이 봐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구독자님들에게 좀 좋은 스타일링 팁도 좀 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를 좀 지속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부터 1층에 새로운 공간이 리뉴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방문하셔서 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깡스타일리스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롯데백화점 어플로 구매 인증을 하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할인 혜택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